오늘 말씀, 하면서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금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에 금골이 갇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으로는 공의를 굳게 지킴으로 생명에 이르자. 이런 제목으로 나누고 싶어요. 왜 공의를 굳게 지키며 생명에 이르러야 하느냐? 이것이 저에게 감동받은 이 유덕한 여자 때문입니다. 유덕하다라고 말한 첸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현명하다. 또는 은혜롭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덕하다한 여자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여자다 그 말이죠. 그런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여자를 말하는 거죠. 이 유덕한 여자에서는 살펴볼 사람이 마태복음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에요. 첫째 아들의 며느리인 다말이 남편이 죽고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라 그랬는데 둘째 아들도 또 죽었어요. 다말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아들들이 악하기 때문에 죽은 건데 셋째 아들을 줘야 돼요. 유대의 그 풍습으로 치면은 장자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며느리한테서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형제가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들어가요. 예수님이 질문을 받은 것도 있잖아요. 일곱 형제가 계속 그럴 때 누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되겠느냐. 유다가 셋째 아들을 주지 않고 신정에 갈있라 이렇게 하니까 기생 같은 옷차림으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함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상태를 낳게 돼서, 베레짜, 베랄를 낳게 되는데, 유괴 눈으로 보면,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할수 있느냐,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다말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가게를 이어야 할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 가게를 잇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다말은 죽음을 무릅쓰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유덕함이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오고 루기를 보면 보아스에게서 다윗이 나오는 것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방 여인 루도 해당이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아주 대단한 여인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불살라졌을 때, 오직 이 기생 나합의 집안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스파이가 왔을 때 들은 소식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성을 더 견고하게 막자라고 할때 기생 나합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영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나합이 스파이들을 살려 주는 자가 되죠. 기생 나합의 행위를 무엇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야고보서 2장 5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행함으로 무슨 행함? 믿음으로 살려 줌으로 그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시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기생 나합이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 스파이들을 살려주고 보냈다라고 보면 뭔가 부족하죠. 기생 나합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즉가나한 족속이 사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도록 믿음으로 행했다. 같이 동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동참한 게 바로 기생나압입니다이 여인들하고 생각을 할때 다마를 생각하면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장자를 낳기 위해서 나는 죽음을 무릅썼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아들로 나타나게 해서 죽음을 무릅썼느냐? 두 번째 기생 라합의 행함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단체로 몰매를 맞아 죽을 수 있는 행이에요 들키면 그 역시 목숨을 걸은 거죠. 알지도 못하는 이방족 속을 숨기고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라합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그의 백성, 그들은 반드시 이성을... 무너뜨릴 것을 하는 믿음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겠다는 믿음이 아니면 그 일을 할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그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야거보서 2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2장 25절에 그 기생 나베기를 딱 들고 나서 한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원히 없는 죽음 믿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영원히 없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은 무엇이냐? 교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게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이게 내 땅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희년이라고 그랬죠. 희년이 뭔가요? 희년은 되찾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집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다 팔렸기 때문에 가난해서 종자리를 할지언정이 먹고는 살아야겠으니까 이 땅을 다 팔아 버렸는데 주님이 그 땅은 팔지 못하겠거든요. 근데 다 팔았어요. 내 몫으로 내게 준 영혼이거든요. 나에게 준 하나님이 준 분기시고, 이게 기업이에요. 이게 땅이에요.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빼앗긴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죄에게 종이 되어져서 다 빼앗긴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거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난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회복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죄에게 끌려간 거. 그들이 다시 돌아서 뭘 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했어요. 그것이 바로 신연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루살렘의 중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누굴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냐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은 다른 어떤 자들에게 절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심령에 희년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소성의 역사, 회복의 역사. 세워짐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나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기생나비 약속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약속을 가졌다 하면서도 이 믿음에 목숨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데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말이야 그때 당시에 정원한 여인은 베일도 가리고 남편이 올 때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이정원한 여인이 잉태를 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죽어야 마땅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천사가 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아니 네가 나실 이는 거룩하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리아 뭐라 그래요? 주의 계집정이 아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세 여인이 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유다에서부터 자식이 나와야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거든요. 근데 유다가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 일을 한 거죠. 결국은 그 다말이 그 일을 해서 그 아래에서 베레스가 나오고 베레스에서 보아스가 나오고 루시 보아스와 함께 함으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오고 아비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집하 중에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도록 마리아가 천의 몸으로 잉태하여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목숨을 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여자의 역할을 잘한 거예요. 여자를 뭐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했거든요. 돕는 배필. 남자하고 결혼해서 남자의 종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 돕는 배필의 의미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는 일에 돕는 배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자라는 것, 돕는 배필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게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여자가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다말처럼 아들을 낳아야 된다. 기업을 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신년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인태가 일어나야 돼요. 아들을 낳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유덕한 여자, 이한 명하고 은혜를 입은 자가 뭐야? 은혜 입은 교회예요. 은혜 입은 교회는 예수님만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만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목숨도 내어 놓는 자다. 이 말이에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주의 교회는 주의 계집종이에요. 주의 일꾼일 뿐이에요.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래서 주여,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여러분, 얼마만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나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을 갖고 계시는지, 행함의 믿음이 있는지, 내가 뭘 하려고 그래? 아니요. 예수님만 나타내고 주의 말씀만 내게서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여인들은 그 행함 있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수 있는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준비가 안 됐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잖아요. 이제는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와요? 심판주로 오세요. 아기로 오신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약속의 그 성취가 시작되어지는 그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기로 오신 거예요. 자라나는 것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 공생애 동안에 보여 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덕한 여인은 존영을 얻었다 영광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 영광이 무슨 영광 이 땅에서의 영광이에요 아니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존영 그것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도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가서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 집을 세우는 거죠.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지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해지고 지식으로 각 방마다 가득 가득 주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그러한 거룩한 집.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는 동안에 해야 할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이 일을 온전히 행한 자들이. 존영함을 얻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씨가 뿌려졌다면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생명이 잉태됐으니까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나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이루는 그날까지 생명이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나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대고 움직이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죠.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왔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어요. 마지막 때 엘리아영을 보낼 거라 하셨는데 그 엘리아영을 가진 세례 요한이 왔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외쳐서 영혼들을 깨워야 되고 돌이켜 회개하게 해야 할 그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따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원은 물로만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는데, 진실로 우리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물과 성령으로 완전 새사람이된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모든 삶이 바뀌고 입술의 말이 바뀌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복이거든요. 살아 일어나야 돼요. 소송이거든요. 생명세의 말씀이 가는 것마다 소송됐다 그랬어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나는 반드시 주님의 구원에 회복이 있어야 하고 누려야 하고 그리고 입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라는 거예요.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출입을 경험한다는 거죠. 금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랬는데, 야, 레이즈라고 하는 이 말은 강한 자. 근데 이 사람이 본문에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 공의를 뿌리는 사람으로 또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의를 뿌린 사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소가 강한 자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하신 분. 자기 죽을 것으로 죽고, 살 것으로 사신 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여인들.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강한 남자가 되어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강한 남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한 자는 재물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 성경 해석이 잘 돼야 되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위스트의 아들로서 차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에 앉혔을 때 그는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에게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것은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이 백성을 치리하게 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 내가 너에게 뭘더 한다 그래요. 지혜와 지식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재물과 부기와 영화를 더 해준다라고 말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나머지 것을 더 하리라. 강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는 이 말. 하나님이 재물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재물을 얻는데 그 지식이 각 방마다 가득가득 해지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전 바로 이것이 남자예요. 여자 이기도 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그래서 잘 이해가 돼야 되죠. 우리의 각 각 교회는 여자가 되어져서 아들을 낳아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는 또한 이것이 강한 남자도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을 때는 여자이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는 재물을 얻는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존귀를 얻는 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부기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지, 우리 누가 보금에 그 부자 비유가 나오죠. 이렇게 부여하게 다 모아놨으니, 쉬자, 먹자, 놀자. 그런데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니게 유익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의 부기를 말하지 않으십니다. 내 영혼이 부유하면 육체도 부유하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한 남자는 뭐지? 약한 남자는 누구겠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연약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24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여 폐한다고 되어 있죠.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가 되어지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어지거나 강한 백성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은 죄를 깨닫고 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따라가라고 했는데 율법을 그들이 행하려고 함으로 결국은 무익하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히 하신 분, 매 해마다 제사장이 바뀌어야 되고 또 제사장에 늙어서 죽으면 또그 다음에 그 아론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분. 그분은 거룩하고 험이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 강한 남자, 완전한 남자.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서 강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는 이 재물. 바로 여러분 영혼들이 다 뭐겠어요? 땅이잖아요. 신년에 빼앗겼던 땅을 다 찾아오는 게 뭐예요?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업이 다 회복되어지고, 부여해지고, 강한 나라, 강한 부자가 되어지는 거죠. 내 영혼이 부자가 되셨습니까? 빼앗긴 거 다? 회복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17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는 누구를 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인자한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있는 자죠. 여기에 분명히 어떤 사람이 인자한자냐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한자는 인자를 사랑하죠. 궁율이 여기고 자비가 있는 사람. 누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궁율이 여기사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아니 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궁율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또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너 너희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 얼마를 용서해주라 그래요? 일곱 번씩 일흔번도 해주라고 정말 끝없이 끝없이 용서해주라고 하십니다. 인자한자 이 사람은 바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동행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냥 걸으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걸음은 겸손하게 걸어야 돼요. 겸손하게 걷는다는 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사람 나는 없는 사람 예수님이 주가 되어주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정의 다른 말로는 공의 그래서 인자한 사람은 당연히 공의를 행합니다. 그 공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행하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은 마음을 가지고 인자를 사랑해서 정말 내가 긍휼이 여긴 것처럼 다른 영혼도 긍휼히 여기고 나는 없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인자함으로 인해서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케 하는 사람이죠. 내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인자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구휼히 력이고 베푸니 다른 영혼도 살리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 영혼이 유익한 거예요. 잔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아닌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통행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거 이건데 이걸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잔인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니면서 뭘 해요? 영혼을 죽이거든. 그래서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냐.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화있을 진저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들은 거죽으로는 평통어장한 무담, 아, 무덤같이, 거죽으로는 의인같이 행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자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너희가 두루다니어서 영혼들을 전도해다가 데려다 놓고 나서 배나 더 지옥자식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오라고 말해서 전도훈련 나가고 제자훈련 해서 데려다 놓고 그리고 영혼들을 지옥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면 그는 잔인한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마태봉 23장 23절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이 너희가 그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율과 믿음을 버렸도다. 요 말씀이 미가서6장8절의 말씀을 다시 주님이 리마인드 시킨 거예요. 정의를 버렸어.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버렸고, 그 다음에 긍휼, 긍율, 긍휼이라고 표된 현게 인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긍휼이 여기지를 아니하고, 그 다음에 겸손이 주님과 함께 행하는 거가 바로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버린 거야.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공의를 깨달아 알았으면 의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인자를 입고 긍휼하심을 입었으면 공유를 사랑해서 다른 영혼도 그렇게 베풀고, 내가 주님 안에서 구속함을 얻어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면 겸손하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길에 걸어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내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세인으로 우리가 딱 비유를 해서 이렇게 해도 그들은 잔인한 자일 뿐인 거예요. 자, 영혼들을 데려다가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18절에 악인의 싹스는 허무하되 공유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알고 이 공의를 뿌리는 자가 되어져서 나가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 십자가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사람 공의를 뿌리는 자요. 내가 공의를 입에서만 뿌린다고 공의를 뿌리는 자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내게서 나타나야죠. 삶에서 보여야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공의가 나타나겠죠. 그러니 그가 걸어가도 공의를 뿌리는 자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니까 나머지 재물도 더하게 해서 그 재물이 또 풍성해지니 이기면 천면으로 모든 사람에게 바로 나타내 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왜 주님이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만 내가 공의를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없이 육체의 것을 따라간다면 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악인의 싹스는 허무한 것뿐인 거예요. 악인이 뭐예요? 야고서 1장 15절에 욕심이 인퇴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냥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죄만 낳고 죄가 장성해지면 사망을 낳는다. 바로 그 허무한 가운데 영원한 치욕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해요. 아, 나상 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상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길을 잘 가면 바로 기업을 얻는 거예요. 하늘나라 기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고 예수 그리스의 도 생명의 멸부관을 얻고 영원히 사는 상. 나에게 무엇이 정말 상이냐. 그 히브리스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다 나열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갔어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실제로 다 보여 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는 걸 우린 다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성령 받았다고 은사 자랑을 할지언정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이것은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지식은 많이 아는데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라고 말했어요. 공의를 지켜야 돼요. 공의를 지켜야만 생명에 이르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생명에 이르고 육체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모다 나오죠. 그들이 그렇게 행한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서 그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걸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를 거룩한 성으로 만드시는 것. 빌라델피의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아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서 공의의 사람은. 굳게 지키는데 무엇을 굳게 지켜요? 그 공의를 굳게 지키는 거가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의 이름 가졌나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예요. 주님의 말씀이 지배를 받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공의를 지키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그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그 이름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영광이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그 이름을 지킨 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것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겼음으로 인해서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 계시록 3장 11절에 그 빌라데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뭘 가졌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 이거를 가진 거예요. 그것을 꽉 잡아, 굳게, 끝까지, 잡아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생명이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멸류관을 받으리라. 무슨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오늘 본문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죽게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가 어떤 거예요? 굽었다. 그러면 고았다 굽었다. 뭐의 차이에요 곧다는 얘기는 정직, 진실, 진리. 굽었다는 건 뭐예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짓, 왜곡됨. 마음이 굽은 자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외모는 경건한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 모르지만 그 심령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욕심이 가득한 자가 되어져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굽은 자예요. 마음이 구분자는 주께서 미워하여 이사에서 59장 6절 말씀, "그 자기 행위로는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다고,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다고" 한이 말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옷으로 자기들이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그것은 곧 말라지고, 부서져서 영원한 옷이 될수 없어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알아서 나의 수치를 잘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어떤 행위로 가리려고 하는 사람은, 7자를 보면,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지 못하는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자를 흘리기에 빠른 사람들.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그래서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 굽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내쳐버리기 때문에, 폐역한 길로만 나가게 돼요. 하지만 행위가, 온전한 사람 행동으로 온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볼때 하나님의 눈에 볼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행위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겸손한 행위를 가는 사람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정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주를 힘입는 사람인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힘입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모든 행위들을 기록을 한걸 말해요. 근데 왜 이것을 성경이 기록되었느냐?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알도록 기록되었다는 거야. 그렇게 알았으면 예수님만을 힘입으라는 거야. 예수님만의 힘입으면 자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힘입느냐? 하는 거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들이 아무리 손을 잡고 연합이 되어져도 힘을 똘똘똘똘 뭉치고 해도 다 멸망합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료 얘기가 나오죠. 음료가 땅의 임금들과 함께 동참하고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서 그들이 뭔가를 해도 계시록 17장 13절, 계시록 17장 13절과 1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행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음녀와 한 뜻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가고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때까지인 거예요. 무엇을 원해서 어린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자들을 다 불러 모을 때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을 때까지 그것을 허락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잘되고 뭔가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것을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어요. 반드시 무너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번만이 우리 주 예수님만이 영광에 주어 그 영광을 받으실 능력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그와 함께하는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자. 진실로 참 그리스도의 사람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가는 건 오직 회복의 역사만 이루어야 하는데 그 회복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회복하고 내 가정을 회복하고 모든 걸 회복해서 우리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기고 이기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가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미움을 받아도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러나 반드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되십시다. 22절의 말씀이 아름다운 여인을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무리 아름다우게 외모로 참 꾸며서 아름답게 옷을 입고 주렁주렁 달았어도 음료가 어떻게 옷을 입었다 그러나요? 예수님이 입을 만한 모든 걸다 입은 거예요 교회가 그와 같이 보기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하고 정말 그럴싸해 보이고 하여도 그들이 입은 영광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은 내적인 성숙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그 집사를 세우는 거에 어떤 여인들을 집사로 세우는 걸 말하고 있어요.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안에 생명을 가진 자,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그 생명을 지키는 자. 비밀을 가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가진 사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 그러는데 요새 1년만 되면 집사 되어 지니까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11절에 여자들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라. 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져야 주님 앞에 항상 정숙하고 겸손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씹고 모함하지도 않고 지절거리고 속살거리지도 않는데 이게 부엌에 가면 여자들이 지절거리고 속절거리어서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부엌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절제하지도 못하고 충성되지도 아니하고 교회는 유덕한 여인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여인들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원은 친노를 이루느니라 우리의 소원은 영원한 나라, 영생. 악인의 소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지만 갈라지에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서 아무것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두 개를 같이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택하세요. 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만 살 것이냐 그 나라와 의를 따라서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하나만 선택하세요. 오직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공의를 지키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나의 소명이 오직 하늘에만 있어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산다면 하나님이 이땅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시고, 영적인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얻기 위해서 이걸 하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계집종이여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유덕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또 은혜가 충만한 여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재물로 풍성해진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공의를 뿌리는 사람, 의로 행하며.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니 항상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유독한 여인이 되어야 할 것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을 예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땅 가운데서 공의를 뿌리는 우리가 되어칠 수 있도록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만이 지배되어 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인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며 내 의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겸손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길에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말하나 일해나 주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공이만을 뿌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가 같이 아버지 나아가서 아버지여 지혜로 주님의 집을 짓고 명철로 경고하게 세워지며 주님의 지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각 방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지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부여한 자가 되게 하오시고, 진실로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역사하시고, 예수님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우리를 보고, 많은 자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저들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의 우리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뿐입니다. 십자가뿐입니다. 아버지 그 길을 갈수 있는 믿음의 사람, 유덕한 여자가 되게 하시고 재물이 풍성한 강한 남자가 되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서 공의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생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가는 길에. 조금도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반드시 주 안에서 회복의 역사, 소송의 역사 이루어지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네. 감사하며 우리의 단한분 구원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지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